뭐해? 일만 하기 싫으면 제 지가 연병나고 있네. 올까진 거기 다 때려 무시할 적 맞춘다고. 뭐해? 봐봐. 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예술원은 건물 벽에서 은닉된 시체가 발견된 해당 시신은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정확한 사인은 물론 살해 시기, 은닉 시기와 같은 모든 것이 불명이며 어떻게 해당 수련원 건물 국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수련원에선 무연고 시신들의 발견이 잦았으며 과거 끔찍한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방령 주제에 독한 놈이 들어섰군. 사람 잡아먹는 것을 넘어서 건물 꺼정 집어 처먹었어. 승한 놈이고
도진아, 이번 일 늙은 애미 힘에 붙일 것 같은데 눈 한번 딱 감고 누가 받은 피해 어쩔 수 없지만 난 무당 아니요. 그 작두 타는 건 어머니 대해서 끝내봅시다. 그래요. 좋은 거 다 냅두고 모진 핏줄 그것 하나 남겨준 애미가 피한타. 2002년 2월 12일 기성길 통풍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기성길은 여유가 그릇하신지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하행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막히는 곳 없이 시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오후 천안 부근 대형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밤늦게까지 정체가 빚어졌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차량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미제일 사건이라서 증거 빼돌리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아, 참. 그래서 뭐? 아니 뭐 그렇다고요. 마누라 바람났지. 지금 인감 들고 틀려고 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요? 아따 지하네 우리 언니. 나가 말린다고 안 간다요. 응? 어? 그 아들내미 마음먹으면 뭔 짓인지 하는 거 잘 알잖아. 금께 그만하고 올라가쇼. 대체 그 안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 난리를 핀 건지 내가 꼭 풀어낼라니까. 안 가면 안 돼? 댐깡 쓰지 마.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 가시나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 생겨서는 안 되는 공간이 그 폐건물에 생겼어. 오늘 밤 귀문이 열릴 때 꼭 들어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도... 엄마도 그렇게 갔는데 오빠까지... 나도 살려고 가는 거야, 살려고. 에? 거 가서 김석호한테 살해당해 지방령이 된 양반들 싹 다 정리하고 김석호 그놈까지 끝내야지만이 죽은 우리 엄니 한 풀릴 거 아니냐, 예?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라. 오빠 이제 그만. 내가 4년을 시달렸다, 4년을. 오늘뿐인 기회마저도 놓친다면 넌 걱정 마라.
여기 지방령이 있음. 다 끝났어. 나중에 겪겠지.
야야야 내가 작년 공모전에서 대상 탔다는 거 구해봤거든? 와 퀄리티 진짜 졸라 구려 진짜 토나와 아우 중시세계 너 지랄 좀 하지마 진짜 아, 아니야 여기 봐봐 카메라 들이대면 그림이잖아 그림 와 진짜 여기는 사람 몇 명 죽어나가도 모르겠다 아이씨 진짜 너 얼굴 겁나 썩었네 아우 이 무식한 놈아 아, 무식하다니 화장을 이렇게 하기 신들이 무서워한다고 어? 우리 엄마 붙을 땐 낙피도 바르고 해 낙피? 으흐흐 배운도 다녀감 더 크게 써 더 크게 새빨갛게 완전 야 아이씨 뭐 아, 재수없게 뭐 하는 거야 야 원래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이름 남긴 게 전통이야 엄마 아 근데 내 이름이냐고 너 때문에 왔으니까 아이씨 쌍수샷 한 번만 더 내뱉어봐 우리 이러다가 진짜 못 나가는 거야 아이씨 발 진짜 뒤질려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깜짝이야 왜 소린 지르고 지랄이야 아니 저 낙수 써 어디서 본 거 같다고 쫄았네 쫄았어 쫄았어 아 존나 찝찝해 그냥 아 미친놈 아 왜 앙탈이야 확 때려볼라 어휴 아 부사님 아, 이 쫄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뭐야? 뭔 소리야? 아! 아 씨! 미안. 아, 겁이 왜 이렇게 많아, 너네?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야지 무조건 너 더럽고 없어서 휴학해야 된다며 임마 어? 이번 공모전에 걸린 상금이 얼만데 야 기존 대상작들 싹 다 훑어보고 계산기 대충 두들겨보니까 진짜 이런 게 확실히 아니 그래도 어허 너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잖아 그럼 고맙다고 해 그래 진짜 야 시간 다 됐다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야, 같이 가! 야, 거의 다 됐어, 56분! 아, 4분 남았다, 4분! 야! 아씨, 같이 가자는 말 못 들었냐? 아, 네가 애냐? 야, 시간 없어, 빨리 시간 내! 아, 이거 못 찍으면 우리 완전 망해! 아, 망하면 태훈이 대가리 밀고 군대 가는 거지, 뭐. 야, 필이 온다. 필이 와, 빨리!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건물 관리인이 수련원의 사장 부부를 포함해 3층에 투숙해 있던 투숙객들을 공사용 삽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귀사리의 수련원 현장입니다. 관리인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관리인도 범행 직후 자살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이 건물에서는 투숙객이 죽거나 자살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섣달 금음 음력 12월 30일 이날 자정에는 원래 달이 뜨지 않는데 이 건물 옥상에서는 달이 뜬다는 거죠. 오늘 밤 자정, 진짜로 달이 나타난다면 그 달은 이승의 달이 아니라 저승의 달이랍니다. 그 기운으로 인해 또 다른 수련원으로 향하는 통로, 즉 저승과 이승의 경계인 귀문이 열려서 사람과 귀신이 만나게 된답니다. 아우, 야 됐어 그만해 이제. 열리긴 개뿔. 어우 추워. 선녀부 살림 오늘 밤에 배고프다. 다른 무슨? 신발이 떨어. 꽃다가 술이나 먹자. 어? 야 사케. 가자. 기다려봐. 야 잠깐 스톱. 왜 뭔데? 와씨. 떴다. 진짜? 야 뭔가하지 마. 왜 안 보여? 가자고. 진짜 떴어. 야 봐봐.
진짜였네? 야, 태훈아, 너도 빨리 와서 봐봐 임마. 이거 뒤진다 진짜. 씨, 뻥이면 뒤진다 진짜. 뭐야? 안 열려. 뭐? 안 열린다고 씨. 왜 그래 비켜봐. 아 진짜 씨.
말은 할 수 있고. 68년생 박대혁 맞죠? 내가 좋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90년 그날 밤 김석호가 미치기 전에 이 수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치? 아, 이제 이 타이밍에 뭐 하나 딱 하고 튀어나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뭔가. 왜? 뭐 보여? 아, 아니 아무것도. 어? 야, 너 뭐 봤지? 야, 아, 야, 잠깐 나와봐. 아, 여러분, 자정이 넘은 12시 10분. 여기는 3층 복도입니다. 야. 관리인 김. 그럼 가자.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는 그 어? 3층. 어? 그래서인지 요층에서는 또 귀신들이. 아이씨, 왜? 아이씨. 너 내 옷걸미에 입힌 물었지. 돌았냐 내가? 냄새나게. 씨. 아, 방금 누가 내 옷걸미에 입힌 물었다고. 뭔 소리야? 봐봐, 가만 있어봐. 뭐라고 찍어야 상받을 거 아니야. 자,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김석호일까요? 오이씨. 아이씨. 깜짝아. 미쳤다. 여기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야, 여기서 뭐 찍으면 우리 무조건 대상 아니냐? 대상이지. 대상 맞지? 진짜 씨. 야, 홍혜영! 야, 홍혜영! 아, 진짜 또라이 새끼. 야, 너 진짜 오늘 왜 그래? 야, 몇 번을 말해.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아, 진짜. 아, 그럼 뭐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하든가. 야, 홍혜영! 홍혜영! 아, 씨! 아, 간 떨어질 뻔했잖아! 야, 씨! 야, 너 제정신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혼자 겁도 없이. 아우 쫄보네 진짜. 야 여기 좀 봐봐. 아 뭐야. 웃긴다 니네. 어? 야 올 때는 뭐 귀신이 어딨냐고 막 이이이 거리던 언제고. 근데 여기 바람이 안 불어. 뭐? 왜? 야, 방금 누가 또 머리에 입김 물었어. 바로 옆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렸단 말이야. 씨.
너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자고! 왜? 왜 그래? 뭔데? 사영이. 아씨, 뭔데 그러냐고! 야, 이 의리 없는 자식들아, 니네가 이러고도 친구냐? 어? 야, 카메라. 너, 내 카메라 어쩌었어? 아야, 야,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그거 우리나라에서 구하지도 못해 그거. 카메라고 나발이고, 씨. 빨리 여기서 나가기나 하자고 좀. 야, 야. 아, 내 카메라. 뭐야? 야. 아 진짜. 야! 빨리 내려 오라고. 야, 빨리 목소리가 허공에서 그러니까 막 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 저희는 대학생인데 얼굴을 못 찾겠어요. 아니, 지금도 괴물 아니시지? 이상한 귀신들한테! 지금 어디 있는지 숨어, 당장! 들었다 진짜 뒤져!
안정. 지방령은 죽은 자를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이은빈이. 65년생 나선이 맞지? 아니면 나연주? 나 갈래요. 나연정. 나연정 아니에요. 나. 그럼 넌 누군데? 윤미린. 그래.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령이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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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진이야. 뭐야? 문이 없어. 어? 문이 없다고 씨발. 문이 있었던 데가 맞아. 근데 이 글이 우리가 들을 데 없었어. 내 목소리였어. 우리 다 여기서 죽을 거야. 쌤아, 그 아가리 좀 닥치라고. 그러게 내가 진작에 나가자고 했잖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쓰러졌어? 야! 그만 안 하냐? 옥상으로 가자. 뛰어내리든 뭘 하든 방법이 있을 거야. 등신 같은 새끼.
돼요. 지금 가면 아저씨 죽어. 따라와요, 제발. 아저씨, 어서요. 1990년 실종된 윤미린. 이 아이가 너 맞지? 실종 아니에요. 뭐? 난 계속 여기 있었어. 아니 어디서 이딴 미친년이 튀어나왔어? 나 아니야. 어? 걔가 그랬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잘못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때리면 네 동년들부터 죽여버릴 거야. 무엇보다도 가족의 불안.
뭐라고 그랬어? 그 이름이 뭐라고? 1975년 1975년 홍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 죽여버릴 거야! 알아요, 아는데 아저씨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발 내 친구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예? 찾긴 뭘 찾아. 그거 나한테 끌려갔으면 어차피 뒤졌어. 그것들이라뇨?
말함 니들이 알아? 죽은 네 친구 챙길 시간에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 나지 않았어? 잠깐만. 앞에 봐봐. 다. 다 벽이야. 아니야. 분명히 귀문에 빠져나왔는데. 그럴 리 없어. 분명 걸어오면서 봤을 때 여기 길이 있었는데 여기. 여기 씨. 뭔가 꼬였어. 서둘러야 돼. 가서! 아까 분명히 이 건물로 돌아왔는데 공간이 바뀌었어. 씨. 야, 이문재! 죽고 싶어. 저건 미끼야. 저놈한테 다가선 순간 너도 똑같이 된 거야. 맞아. 사는 게 문제야. 야, 강태훈. 미쳤냐? 죽었다잖아. 죽었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얘들아, 나 앞에 안 보여. 나 좀 데리고 나와주라. 그 애가 그랬어. 열쇠만 찾으면 나갈 수 있다고. 문제! 거기야? 거기 있구나. 장난치지 마. 장난치면 야, 강태현! 무섭나, 씨! 내 상품은 집에 갈 걸 알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같이 갈 수 있어? 어? 시벌놈. 살고 싶다고.
뭔가 잘못됐어. 저 낙서를 왜 저 녀석이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본 건 저게 끝이 아니었어.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 여기 다중인격 귀신이 있음. 분명 다시 돌아왔는데 지방령이 어떻게?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봐주신 저 낙서 어떻게 알고, 태훈님 저 어떻게 알고 낙서하는 거예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이야? 1996년 2월 19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그건 왜요? 원지한테 한 것처럼 하려고요? 나도 죽이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야, 니들은. 죽긴 누가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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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라고! 그애가 된다 그랬어. 당신 목숨만 있으면 나는 살려준다 그랬어. 죽여. 집에 보내준 그랬어. 죽여. 다 죽여! 죽여버려!
또 내가 나갈 거야. 내가! 야! 죽은 사람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랬어. 네가 우리를 다 죽였어. 1975년생 홍혜영. 편의점 드소스. 1990년 그때로 딱 가기만 하면 돼. 1990년 9월 10일. 어디서부터 반복된 걸까? 개소리 걸지 마! 내가 너 딸한테 당할까 죽어버려! 어디서 반복된 걸까?
어디에서부터 반복된 걸까? 오빠,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있어.